안녕하세요. 벌써 이렇게 지난번 Q&A 영상을 찍은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국내 최초,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혼자 답해보는 Q&A.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인잡이라고 여러분 다 나쁜 것도 아니고요. 현지잡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사장 바이 사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되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봤는데, 카페잡이 확실히 체력 소모가 덜하더라고요. 일이 편하고 사용하는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처음 몇 개월은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돈을 벌고 싶은 분들께는 적합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커피숍은 아무래도 파는 커피의 단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팁이 현저히 적어요, 다른 잡들에 비해서. 돈을 벌고 싶으시면 레스토랑 서버가 제일 좋은 직업이 될것 같습니다. 인디드라는 어플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키지지나 크랙리스트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잡을 찾으실 수가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디드가 가장 사용하기가 쉽고 대중화가 된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디드 어플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지원 방법은 한국의 알바 천국, 알바몬과 굉장히 유사하게 온라인 이력서를 작성을 하고 본인이 원하시는 직종을 검색하셔서 지원서를 넣으면 끝입니다. 커버레터는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이력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표지가 되는 건데요. 고용주에게 쓰는 간단한 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구글에 여러분들께서 검색하시면 이 양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신에 맞게 변형을 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저의 경우는 커버레터에다가 영어가 조금 부족한 나에게는 이 면접기회조차 영어 공부가 고용해주지 않아도 되니까 면접에만 불러달라,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이력서 쓰는 법,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는 저에 대한 기본 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관련 경력, 학력 사항, 언어 능력, 그래도 조금 기억에 남게 하고 싶어서 카페 브이로그에 주소를 첨부를 했고, 라떼아트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그래도 하트는 그릴 줄 알거든요. 또 캐나다 아르바이트 업종들은 친절함이 한국에 비해서 훨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성격에 관해서 밝다, 용감하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했고요. 또 일에 관련해서 저의 강점과 약점을, 강점에는 빠르다는 거를 썼고요. 약점에는 저의 그 언어적인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기본적인 의사소통 그런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아무래도 현지인 친구들에 비해서 영어 실력이 떨어진다, 이거를 조금 포장을 해서 영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게 남들보다는 어려운 일이다, 한번 일자리를 구한다면 나는 정말 오랜 기간 일할 자신이 있다, 경력 사항은 최대한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기 포스기도 다 다르고요, 손님 응대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트레이닝 때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거짓말이 조금 섞이더라도 경력 사항을 최대한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짧게 여러 군데에서 일을 한 것보다는 한 군데에서 오랜 기간 일했다는 거를 어필하는 게더 좋겠죠? 이게 서비스 직종 자체가 손님을 상대해야 하는 밝고 잘 웃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자신감 있는 태도로 영어를 막 뱉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도 쭈글거리는 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생각이 아주 바뀐 게, 난 한국말이 모국어지만 제 2개국어 영어로 의사소통까지 하는구나. 정말 대단한 나 자신이다, 마인드셋을 하고 면접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의견인데, 한국 사람들이 좀 유독 문법이나 발음 같은 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하는 카페에서 전화대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 저의 경험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괜히 어설프게 발음 굴려가지고 버터식으로 이렇게 말했던 문장들보다는 그냥 제가 신경 안 쓰고 막 뱉었던 영어를 더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억양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도 그 인도, 스페인 친구들이 특히 억양이 정말 심해요. 근데도 의사소통이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고 얼마나 표현을 많이 할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진짜 뭐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영어가 꽤 쓸모가 있더라고요. 많은 걸 알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라실 거예요. 면접시에 제가 받았던 질문 몇 가지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아 뭐 오늘 어때? 오늘 하루 어때? 이런 거를 다들 물어보시고요. 한국 카페에서 일했을 때 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좋아하는 커피 메뉴가 뭔지, 밴쿠버에는 뭘 하러 왔는지, 온 지 얼마나 됐는지, 무슨 요일에 일이 가능한지, 얼마나 가능한지, 왜 굳이 우리 카페에 지원을 했는지, 또 다른 질문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본인이 어떤 요일에 일을 하고 싶은지, 뭐 일주일에 얼마나 일을 하고 싶은지, 왜 지원을 했는지, 이 질문들에 대한 영어 답변은 준비를 해가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어떤 카페는 저한테 에스프레소 테스트를 시키더라고요. 두 잔의 에스프레소를 준 다음에 저보고 어떤 에스프레소가 더 좋은 에스프레소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질문도 받은 적이 있어요. 사실 진짜 여기 와서 느낀 게 내가 정말 내 권리나 당연한 것들을 챙기지 않으면 여긴 아무도 신경을 써주지 않고요. 모르면 정말 저만 손해거든요.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면접시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거는 꼭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휴게 시간을 제대로 주는지, 2주 급여를 정해진 날짜에 제대로 송금을 해주는지, 세금에 관한 명세서는 매번 페이책마다 따로 나오는지, 아니면 한 번에 같이 주는지, 최저시급 이상을 줘야 하는 건 당연하고, 팁은 어떻게 계산을 하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분할을 하는지, 계약서는 꼭 당연히 작성을 하시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는 일을 하러 온 거지 부당한 대우를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당연한 권리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많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라의 언어랑 근로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손해는 나만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꼭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하시고 일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댓글이나 인스타나 메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여쭤봐 주셨으면